자, 그래서 재빈이 23입니다. 뒤에 24, 뒤에 마지막이네요. 너무 슬프네요. 자, 날씨 묻고 답하는 거 하셨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How's the weather in spring? How's the weather in spring? How's the weather in spring? 오케이, 그래서 how's는 뭐 해주린 말이죠? How is? 그렇죠. How is the weather in spring? In spring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오케이, 영어로 When? When에 대한 대답이고요. 오케이, how는 두 가지 뜻이 있죠. 어떤, 어떻게? 어떤 이런 뜻도 있고 어떻게, 어찌, 어떤 이란 뜻일 때 답은 항상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겠죠. 오케이. 왜냐하면 상태를 묻는 말이니까 어떤 상태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어찌일 때는 뭐를 묻는 거다? 방법. 방법을 묻는 거라서 그래서 이 뜻일 때 어떻게 어찌라는 뜻일 때 대답은 무슨 시다? 어찌 시? 어찌 시입니다. 지금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 2번. 날씨가 방법을 묻는, 날씨에 대한 방법을 묻는 겁니까? 날씨의 상태를 묻는 겁니까? 날씨의 상태를 묻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이 자, the weather의 뜻은? 그 날씨. 오케이, 한번 길어봤자 it. 그래서 답하는데 이게 들어있겠죠, 답하는 말에. 그러면 답 만나보겠습니다. It's warm. It's warm. In spring. In spring. It's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 It is의 줄임말이고 It은 뭐 대신 왔고 The weather. The weather is warm. Warm의 뜻은? 따뜻한. 따뜻한이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 어떤 시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아니 어떤 어떻게 how 무엇이겠습니까? 헤 how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How's the weather is? How is? Is it? 인데 is는 the weather에서 왔으니까 how is the weather in spring? 봄날씨 방법이죠?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How's the weather in fall? How's the weather in fall? How's the weather in fall? 그래서 in fall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영어로 이제는 When? 네. 그래서 얘가 무슨 시예요? 뭐예요? in이요? 예. 어떤 시? 뭐라고요? 어떤 시? 아, 어떤 시입니까? 양념시. 양념시입니까? 아, 뭐였지? 양념시는 이런 게 양념시 아닙니까? 맞아요. 아, 그거 앞제비시? 앞제비시죠, 앞제비시. 앞제비시는 앞에 오는 말이란 뜻이고 무슨 시 앞에 온다고 했어요, 앞제비시는? 무슨 시 앞에요? 어떤 시 앞에요? 아, 이 꼴이 어떤 시인 거예요? 이름시 앞에요. 스승님, 맞사님. 가을이라는 것 언제 가을에 이름씨 앞에 온다고 앞제비시라고 했습니다. 네. 오케이. 계속했어. It's cool. It's cool. In fall. It's cool in fall. Cool의 뜻은 시원한. 오케이, 시원한, 서늘한 무슨 시예요? 어떤 시야? 왜요? 네? 무슨 시예요? 어떤 시요? 그렇죠, 어떤 시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How야. How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How's the weather in summer? How is the weather in summer? How's the weather in summer? It's hot. In summer. How's the weather in winter? It's cold. Okay, today is very cold. Yes. Right. 수고했고요.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